안녕하십니까. 자취요리 방무땡입니다. 한 가지 라면만 묵기 지겨우신 분들을 위한 라면 플러스 라면 조합 2편 바로 시작합니다. 틈새 라면 플러스 소고기 미역국 라면 바로 한번 끓여 봅시다. 버글버글. 먼저 물 5컵을 넣고 물이 팔팔 끓으면 틈새 라면 면부터 먼저 넣고 건더기, 스프 다 잡아 넣어줍니다. 1분 뒤에 미역 라면 면을 넣어주이소. 그러고 2분 더 끓이주면 됩니다. 샤랄라. 국물 먼저 떠무보면 이제 면을 찝어가 한 무보면 이 미역국 라면은 개인적으로도 정말 좋아하는 라면인데요. 미역 끈데기도 많이 들어있고 구수해서 그냥 무도 정말 맛있습니다. 여기에 이 두 개를 섞어무니까 틈새라면 특유의 매콤함과 미역국라면의 구수함이 정말 잘 어울립니다. 여기에 새우깡 하나 오사가 넣어보면 골목대장 백선생님에 나온 그 라면 맛을 눈꽃맨팀 느낄 수 있을 겁니다. 이마 이게 땡초를 넣은 매콤함이 아니라 뭐라케 하다노 이거. 그냥 한번 드셔보이소. 까르보 불닭볶음면 플러스 리얼치즈라면 바로 한번 끼리봅시다. 버글버글. 먼저 물 4컵을 넣고 물이 팔팔 끓이면 불닭 면부터 넣어주고 1분 뒤에 치즈라면 면 끈데기 스프 다 잡아 넣어줍니다. 그러고 4분 더 끓여주면 됩니다. 마지막으로 치즈소스 불닭소스를 뿌려주고 잘 섞어주이소. 이제 한입 무보면 입안에 짭조름한 치즈 맛이 강하게 퍼지면서 자칫하면 느끼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마지막에 매콤한 불닭 맛이 딱 밸런스를 잘 잡아줍니다. 이게 뉴발란스지요. 뭐라카노. 여기에 슬라이스 치즈 하나 더 올리면 그 맛이 3배가 된다입니까. 느끼하지 않고 부드러운 매콤함. 치즈 불닭 함 드셔보이소. 공화춘 플러스 간짬뽕 공화 또는 공화뽕이라고도 불립니다. 1편의 곰불 조합만큼 군대에서 많이 먹는 조합이지요. 먼저 물 4컵을 넣어주고 물이 팔팔 끓으면 면 넣고 건더기 넣고 4분간 끓여줍니다. 그러고 스프를 다 잡아 넣어주고 1분간 더 끓여줍니다. 마지막으로 기름 뿌리고 옛 생각으로 무보면 과거 군대에서 힘들었던 그 시절은 생각 안 납니다잉. 곰불 조합이 매워서 못 먹는 사람한테도 딱 안성맞춤입니다. 여기서 잠깐 볶음면인데 국물이 와래 맞냐고 물으실 텐데요. 저는 면이 조금 남았을 때 여기에 밥 한 공기 넣고 김가루 뿌려서 먹기 위함입니다. 보통 라면 두 개에 밥 한 그릇 혼자서 먹잖아요. 여기서 더 맛있게 먹는 방법은 다음 편에 기대해 주세요. 맛있는데. 된장라면 플러스 오뚜기 카레면 바로 한번 끓여봅시다. 버글버글. 물은 면 끓일 정도로 적당히 넣고 물이 팔팔 끓으면 면 넣고 카레면 건더기 넣고 면이 풀릴 때까지만 끓여줍니다. 그러고 물을 버려주고 우유 3컵을 넣어줍니다. 우유가 서서히 끓을 때쯤에 아까 빼놓은 면을 넣어줍니다. 그러고 스프를 다 잡아 넣어주고 면이 익을 때까지 끓여줍니다. 샤랄라. 이제 한입 무보면 짭짤한 카레 맛과 구수한 된장 맛과 부드러운 우유 맛을 한 번에 느낄 수 있습니다. 여기에 삼겹살 올리고 버터 하나 올려주면 이 시국에 파는 미소 카레 미루꾸 라멘 맛을 태오준 맨키로 느낄 수 있습니다. I love kimchi, I love song, I love BTS, I hate 날비. 여기서 카레 소스 조절 못 해보면 고마 오뚜기 삼문 카레 대뿌니까 무감에서 소스 조절 잘하이소. 간짬뽕 플러스 멸치 칼국수 바로 한번 끓여봅시다. 버글버글. 먼저 물 5컵을 넣고 물이 팔팔 끓이면 면, 스프, 건더기 한 번에 다 잡아 넣어줍니다. 그러고 5분 더 끓여주면 됩니다. 샤랄라. 국물 먼저 한무 보면 막 얼큰해가 한 번 더 무 보면 해물향과 멸치향이 서로 같이 목구멍으로 들어오는데 끝이 담백하이 깔끔하게 넘어간다 아닙니까. 이건 소주 한잔하기 딱입니다. 인자 면을 한무 보면
마치 동네 시장에서 가볍게 먹을 수 있는 얼큰 해물칼국수 맛을 몸에 느낄 수 있습니다. 완전히 면발이 퍼졌을 때 먹으면 이 면발의 해물향이 쏙쏙 스며들어서 더 진한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.